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반면에 뭐예요? 사울은 영이 임했지만 그 영은 교만으로 인해서 나가고 사탄이 되어줘.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회복의 어떤 저 단어는 우리의 존재는 원래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영이 머무를 그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뭐예요? 또 다른 나를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는 뭐예요? 에고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여기 성령대가 있으니까 내가 가야지. 내가 오늘 미사 있으니까 내가 가야지. 내가 목주기도 내가 해야지. 구유기도 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것은 하느님을 어떻게 외부에 있는 하느님을 내가 그냥 컨트롤하는 거죠. 누가 중심에 있어요? 셀프가 있는 거죠. 그러한 삶을 혹시나 사셨다면 우리는 뭡니까? 진정 이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성령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뜻을 성모님께서는 100년 전 그 파티마에서 발현하셔서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 기도하여라, 또 희생하여라, 보속하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성모신심이 있으신 분들은 초토신심미사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성모님 아시죠? 제가 이걸 희생으로 합니다. 어? 이 보속을 하고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성모님의 메시지는 예수님 메시지와 똑같아요. 금세기에 20세기에 그 발현하신 자비의 예수님과 또 파티마 성모님께서는 메시지가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성모님의 메시지의 골격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신께 너희를 봉헌하라고 그러셔요. 봉헌하라. 여러분들 중에 성모님께 봉헌하신 분도 한번 손 들어보시오. 봉헌하신 분 손 들어보셔요. 네. 다른 분들은 봉헌 안 하고 그냥 자기 자력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성모님께서는 봉헌해라고 그랬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당신께 의탁 하나이다. 이거를 꼭 적으라고 그랬어요. 의탁의 삶을 살아라고 했어요. 이것은 결국 봉헌이나 의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이 셀프라는 나를 뭐예요? 하느님이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봉헌해라는 거죠. 이 있는 그들의 나를 너는 내가 얼마나 이번 비전 갔다 와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제 당신 뜻대로 살겠대. 그건 좋아. 근데 약발이 얼마 못 가잖아. 저는 그래요. 제가 조금 일강의 때도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는 것마다 이제는 그래요. 교회는 아스피린을 제공하는 약국이 아니라 체질과 면역체계를 변화시키는 병원이라고 내가 이야기해요. 사람들 그래요. 아, 신부님이 와가지고 그래. 왜 그래 그런가? 신부님 머리 안쏘안쏘네. 왜 그러니까? 아, 두통인데. 즉각적인 즉시의 어떤 일시적인 그냥 효과 누리기 위해서 아스피린 하나 먹듯이 컴온 성령이요 이게 아니고 내 체질이 바뀌고 면역체계가 제가 그래 말하니까 지금 제 상태로는 좀 말하게 되는데 면역체계가 강하게 되면 뭐였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체질 자체가 구축이 되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래요. 어떤 때는 암환자에게 기도를 해가지고 암세포가 그에게 없애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뭐예요? 이러한 상태 속에서도 영생에 대한 희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암 환자가 나왔다 해가지고 하느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가 남은 삶을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현 한시적인 하느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고 고백했지만 자기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겉으로 병을 나은지 모르는, 그 사람은 솔직히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암세포는 그들이 있더라고. 그가 이제는 뭐예요? 나에게 허락된 남은 삶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서울에서 어떤 33일 공원 특강을 하고 한 자매가 몸에 두 개의 암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예수 성모님께 완전히 자신을 봉헌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셀 모임에 열심히 나왔는데 그 자매는 병이 호전이 안 됐어요. 근데 뭐예요? 성모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까 봐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를 받지 않는데도 얼굴에 빛이 나면서 나와서 그냥 모임에 앉아서 한 두 마디 하는데 다른 이들로 하는 건 뭐예요? 아, 저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자기 중심적인 하느님은 언제까지는 뭐예요? 그걸 다 들어주셔요. 주님 아시죠?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들어주셔요. 근데 뭐예요? 이제 성숙과 완성의 때로 이끄는 데 있어서는 어느 순간이라고 해요? 하느님께서 침묵하셔요.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제 고마해라. 됐다. 이제 고마해라. 저는 그걸 바울로서 말해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 전에 내가 여러분들 만났을 때는 젖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소화 능력이 젖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뭐예요? 단단한 음식도 소화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전만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북가주에서 성령대회가 일을 지금 시작한 지 몇 차예요? 24차죠. 그럼 뭐가 성장이 되고 뭐가 성숙된 것 같아요? 여기에는 1세대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자녀들이라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느님의 영을 모시고 있다면 다른 신자들과는 꼭 달라야 돼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오후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체험을 우리가 할 건데, 제가 어떤 때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 체험하셨어요? 그러면 예.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러분들 성령 체험하셨어요? 다시 묻겠어요. 정말 알지게. 여러분들 성령 체험하셨어요? 네. 근데 성령 체험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체험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체험을 하셨나요? 성령이 임하셔서 뜨겁고 눈물이 나고 그때부터 어떤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도 성령 체험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체험은, 우리가 많은 경우 그래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그 상황을 외관적이고 현상론적으로 본다면 그때 뭐예요? 그센 바람이 불었다고 했어요. 그래, 그 방을 채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불효의 모양으로 각자에게 임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우자 표현의 능력에 따라서 외부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거센 바람이 불고 불의 모양으로 각자에게 임하고 또 외국어를 말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 보십시오. 외국어를 말하는데 그 사도행전 2장에는 여러 고장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나라 말로 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들이 그걸 들었다고 그랬죠.